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참석해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정재영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건강과 치유의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김성 장흥 군수를 만나봅니다. 장수정의 톡톡에서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함께 5.18 진상규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열린공간 톡 지금 시작합니다. 정재영 파워 인터뷰 이번 주는 김성 장흥 군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역민들께 인사 한 말씀부터 해주시죠. 네, KBC 시청자 여러분과 장흥군민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정남진 장흥 군수 김성입니다. 요즘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조석으로 기온차가 많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 민선 6기 시작한 지도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6개월 남짓 남았는데 네, 이제 돌이켜 보시면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스스로 좀 점수를 매기자면 어떠실 것 같아요? 뭐 제 마음이야 한 100점 주고 싶죠. 그런데 이제 또 주민들의 입장은 또 틀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하면 한 8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군정 이끄신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돌이켜 보셨을 때 가장 그 좀 하나씩만 이거는 정말 내가 잘했다 했던 거하고 좀 아쉬웠던 부분하고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기 3년을 뒤돌아보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 장군민들의 어떤 심장과도 같았던 장군 청사를 52년 만에 국가로부터의 무상으로 돌려받은 게 가장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저희 장군이 약 80억 정도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한 2년 6개월 만에 다 빚 없는 군으로 만들어서 건전 재정의 운영에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장군이 생긴 일에 단 한 번도 국가기관이 유치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군이 생긴 일에 최초로 이 한약자원 비임상연구센터를 약 95억 원 국비로 전액 국비로 약 인원은 한 80명 정도 근무할 그런 국가기관을 유치했다는 게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거기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는 게 커다란 성과로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저희들이 사상 체험 랜드가 문체부로부터 감사를 지적받아 국비를 25억 반환했던 거. 그리고 제주도하고 노력도 간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거. 그리고 뭐 자치단체가 다 공동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저희 장군도 인구가 감소됐던 것은 약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이제 돌이켜보면은 더 아쉬운 부분도 많고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부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군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장흥군만의 강점, 뭐 장점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장군의 강점이나 특색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째, 저희 장군은 산과 들과 강과 바다, 호수가 아주 착질이 잘 어울리는 천혜의 어떤 자연환경을 가졌다. 두 번째는 물림의향의 고장으로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어떤 문화관광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어떤 미래의 어떤 의료의 패러다임인 통합의학을 저희들이 빨리 선점을 해서 장의 통합의학의 어떤 메카 그리고 통합의학의 어떤 발상지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던 것이 장군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통합의학 부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네.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 이제 규제를 없애서 좀 산업 경제 발전시켜서 지역 특화 특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장흥군이 최근에 이제 청정해역 갯벌 생태산업 특구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네. 네.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장흥군의 등량만 앞바다가 청정해역 갯벌 생태산업 특구로 중소벤처기업부와 15개 중앙부처 그리고 민간인 1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아주 냉정한 평가를 받아서 이 지정이 됐는데 굉장히 그 의미와 가치는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청정해역이 일단 그 주변에 인근 바다에서 오염원이 별로 없다. 바다를 오염시키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400헥타르에 이르는 갯벌 생태 갯벌이 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우종이 출현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척조가 다른 인근 바다에서 아주 발생 빈도가 낮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 특구 지정을 통해서 이게 앞으로 저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효과는 경제적 효과는 첫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산 유발 효과가 약 580억 정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249억 정도 그리고 소득 유발 효과는 저희들이 약 1853억 정도 그리고 고용 효과는 저희들이 약 243명 정도가 발생할 거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 특구 지정을 통해서 우리 장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고 그걸로 인해서 어민들에 대한 소득 창출 그리고 해양 환경에 대한 개선,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거 엄청난 이제 효과들, 뭐 생산 유발 효과, 소득 효과, 부가 가치 효과, 그다음에 고용 효과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기간은 계속이죠. 그런데 네. 저희들이 일단 5년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장해 앞바다가 수산물 생산량이 약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21년 정도 되면 저희들 4,850억 정도의 그 기대 효과를 나타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저희들이 한 1,850억 정도의 그 수산물의 어떤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고용 효과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 관련 사업도 할 것이고 연구도 할 것이고 한데 어떤 사업들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이제 생태 특구가 지정됨으로써 세 가지 방향으로 이제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데 첫째는 생태 복원 사업. 두 번째는 이제 생산 기반 확충 사업. 그리고 세 번째는 유통 및 이제 해양 레저 산업. 이렇게 관광산업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태보건사업으로는 약 32억 정도 들여가지고 이제 해양 쓰레기 수거라든가 어장 정화사업 그리고 짱뚱이라든가 무상김에 대한 종묘 생산 및 방류 사업을 실시하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생산기반 확충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친환경 바이오 전복 먹이 가공시설 그다음에 저온 저장고 시설 그리고 수산물 산지 유통 시설 그리고 이제 청정 해역에 대한 우리 그 해조류에 대한 특산품 개발하고 이제 수출 산업을 육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통 및 이제 해양 관광 산업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거기 수문랜드 이제 그 블루투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키조개 축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 종합 유통 센터를 건립해서 말 그대로 이 수산물 유통에 대한 기반과 그리고 해양 레저에 대한 거를 통해서 기반 조성을 통해서 관람 관광객들을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뭐 유통 레저 부분 아까 이제 블루 숨은 블루 네, 투어 했는데 그거에 따른 어떤 레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입하실 유치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이제 해양 레저가 굉장히 이제 각광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뭐 그 그 꽃섬으로 하는 해양 관광선을 띄운다든가 아니면 카누라든가 요트라든가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저희들을 검토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추진이 돼서 자국 네. 발전, 지역 발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통합부학 박람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지난달 10월에 이제 폐막이 됐는데 네. 이번에 올해로 이제 7회째였지 않습니까? 네. 올해 좀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올해 대한민국 통합학 박람회는 작년에 국제통합학 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작년에는 김호면에서나 또 많은 어떤 의료진이라든가 외국 기관들이 많이 왔고 올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축소되고 대한민국 통합학 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기대 효과보다는 상당히 이제 축소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대한민국 통합학 박람회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고 있는데 첫째는 굉장히 경제적인 박람회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국제통합학 박람회가 개최된 곳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통합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돼서 기반 시설이라든가 시설비 어떤 투자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굉장히 경제적인 어떤 박람회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흔히 이제 박람회가 이제 철저한 체험 위주로 됐기 때문에 이 관람객들이 굉장히 만족한 박람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어떤 박람회가 어떤 그 관람을 주테마로 하는 전시 위주인데 저희 이 대한민국 통합학 박람회인들은 관람객들이 와서 보고 듣고 체험하고 또 전문가를 통해서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진료를 받음으로써 아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나의 병을 관리하고 치유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을 알려서 굉장히 관람객들 만족했던 축제였던 것 네, 박람회였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아 대한민국 통합학 그러면 장이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그래서 장을 통합학의 어떤 발상지 메카로서 어떤 각인시켰던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효과가 이번에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만족 말씀하셨는데 가장 관람객들이 가장 그래도 좀 인기가 있었던 곳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 환자들이 현대병원은 현대의학 의료병원은 많이 갑니다. 그리고 한방병원도 많이 가요. 네. 근데 가장 이제 인기 있었던 거는 대체의학 쪽에 부스를 개인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홍채 같은 경우에 눈을 통해서 내 건강 상태를 전부 안다든가 뭐 척추라든가 어떤 팔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주물르고 또 손을 통해서 아는 그런 쪽에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부스였습니다. 아주 줄을 쓸 정도로 대체의학과는 네. 거의 뭐 아침에 일찍 나오지 않으면 거의 체험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 있는 그런 부스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번에 장흥통합의료원이 이번에 문을 네. 열었지 않습니까? 그 성과의 하나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소개 간단히 해주시고 어떤 진료들을 하게 되나요? 저희들이 이제 방금 얘기한 통합의학을 장이 발상기다 그리고 중심지로 발돋움 하려면 반드시 통합의료병원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장통합의료 한방병원이 들어섰습니다. 이게 원광대학교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장통합의료병원에서는 이제 이 현대인들의 어떤 만성 질병이라든가 난치성 질병에 대해서 통합의학적으로 진료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연구를 통한 그런 복합된 미래의 어떤 통합의학적 새로운 모델을 아마 개발할 겁니다. 그거를 통한 이 환자들을 임상실험하고 그 임상실험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현대하고 이제 한의학 그리고 보완대체학을 가미해서 그 환자에게 가장 알맞는 그리고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들을 개발해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통합의료병원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통합의료연구기관들 세 개가 있거든요. 천연자원연구원, 한약자원본부, 버섯산업연구원 이런 네 개의 어떤 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장의 어떤 통합의학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통합의료병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이제 진료받을 수 없는 그런 종합적인 진료, 통합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이 들어선 것이 정남진 쪽 그 은퇴자 도시 조성하려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로아스타운입니다. 네, 로아스타운이 지금 한 3-4년 전에 착공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로아스타운은 말 그대로 이제 은퇴자들이나 귀농귀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규모 단지로 조성하고 있는 이제 단지인데 네. 거기에 이제 지금 이제 1차 시범 단지 43대는 100% 분양되었고 입주돼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단지가 39세대를 지금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지금 개발 계획이 좀 이제 변경이 있어서 약간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이제 승마 체육공원이 지금 부대 시설을 지금 갖춰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금 통합의료병원과 함께 로하우스타운도 앞으로 그런 어떤 그 분양이라든가 활성화가 잘 될 거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연계해가지고 그쪽에 위치를 입지를 선정했다는 그렇게 된 거죠. 네. 그 안에가 지금 로하우스타운이 있는 데가 승마체육공원도 있고 통합의료병원도 있고 앞으로 치유숲도 조성이 되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복합적 클러스터가 좀 된다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방금 이제 로하우스타운 그쪽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통합의학 운영 방안, 그러니까 축제 박람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의료원이라든지 은퇴자 도시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이제 앞으로 어떤 미래 트렌드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치유를 굉장히 화두로 좀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이 자랑하고 있는 어떤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친환경 또 먹거리, 풍부한 먹거리와 연계해서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건강과 어떤 치유의 어떤 그 메카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방금 얘기한 대로 로하우스타운,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의료병원, 그 다음에 이제 또 승마체육공원, 그 다음에 뭐 저기 우드랜드 이런 것과 연계해서 거기에 관련된 의료관광산업이라든가 휴양산업들을 연계해가지고 장군이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건강과 치유의 1번지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각인시킨 다음에 휴양과 그 다음에 관광, 그 다음에 어떤 건강과 어떤 치유의 산업들을 같이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흥하면은 또 뭐 다른 곳 몇 군데도 있습니다만 장흥하면 한우 산업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주요 산업 중에 하나인데 좀 어떻습니까? 지금 뭐 김영란법 이후에 많이 좀 어렵다라는 말씀도 있는 것 같고 하는데 실제로 좀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장흥에는 약간 미세한 변화지만 큰 변화는 아니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한우 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김영란법 이후로 약 20만 농가에서 약 10만 농가 정도 축소됐다고. 절반 정도. 네, 절반 정도로. 네. 근데 저희 장흥군은 약 2천 농가에 뭐 4만 6천 두가 지금 이제 생산, 사육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장한우의 A플러스 등급률이 1등급 등급 출연율이 약 79%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 최고의 어떤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때 봐보니까 저희들이 314두가 판매가 됐어요. 추석 연휴 기간에. 작년에는 사실은 277대였는데 작년보다 올해 이제 한우 판매가 같은 기간에 더 됐다는 것은 이게 한우 가게 김영란법 영향을 안 받았다가 아니라 영향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제 휴가 기간이 길었잖아요. 10일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저는 판매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택배 물량은 약 40%에서 50% 정도 줄었습니다. 택배 물량.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이라든가 또 농어민들의 어떤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김영란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수축산물에 대한 좀 제외가 돼야 돼요. 저희들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워진 그 한우 산업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 일단 어떤 최고 품질의 혈통을 좀 우량 혈통 생산 송아지를 생산하자. 그래서 혈통 개선 사업하고 그리고 농가들이 축산 농가들의 어떤 비용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조사로 재배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우 6종 단지에서 생산되는 송아지가 혈통 우량 생산 송아지가 약 시중 일반 송아지보다 약 30% 이상 높게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 유전력을 평가받았다는 거고 그리고 그 유전력이 평가된 그 수정란을 체내에 이식을 하고 계획적으로 교배를 통해서 그 이 한우를 최고의 어떤 품질로 갖고 가고 있고요. 그 이게 지금 그 농가들이 이제 그 경쟁력이 약발하면 이제 수입 그 사료가 굉장히 비싸요. 네. 그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저희 장의 어떤 조사료 재비 면제를 약 3,400억도 굉장히 확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료를 통해서 이 농민들의 축산 농가들의 어떤 비용 부담을 절감시켜주고요. 그리고 이 조사료가 봐보니까 영양이라든가 사일리지 제조하는 굉장히 커다란 강점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런 위기를 축산 농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금 얘기한 대로 혈통 우량 개선 사업과 그리고 조사료 확대 복지 사업을 실시할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 이제 장흥 놀러 오시는 분들, 외지 분들이라든지 오시면 만약에 군수님 꼭 여기는 꼭 보고 가라, 이거는 꼭 먹고 가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흥은 이제 대표적으로 장을 찾는 대표적인 데가 이제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이제 펜백스 우드랜드를 찾습니다. 거기 펜백스 우드랜드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피톤치드가 일반 수목원에 가장 많이 발산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미세먼지가 일반 수목원에 한 15%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음이온은 약 30% 이상이 생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의 모든 사람들이 오면 몸과 마음의 지친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힐링하기 위해서 펜백스 우드랜드를 다녀갑니다. 그리고 이제 몸과 이제 이런 마음이 치유가 됐다면 어디로 가냐? 토요시장 갑니다. 토요시장에 이제는 우리 지역의 어떤 특산물인 한우하고 그 다음에 산에서 나는 이게 솔잎에서 자란 이제 그 표고버섯하고 등량만 청정에서 잡아올린 이제 키조개하고 이 세 개를 융합해서 만드는 한우 삼합을 만드는데 한우 삼합을 먹고 가는 이제 토요 시장에서 그 맛있는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악 관광 음악의 연예인들이 나와서 즐기는 그런 관광형 그런 이제 음악회도 또 참석을 하고요. 엄마들이 텃밭에서 갖고 오는 친환경 이제 농산물들을 저렴한 가격에 사갈 수 있는 그런 내 토요시장을 들리고요. 저희들이 그 외에도 이제 어떤 보림사라든가 동학기념관이라든가 청관문학관, 그 다음에 이제 이청준 생가, 그 다음에 한승원선 해산토굴 이렇게 어떤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런 관광지를 들려보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먹을거리는 방금 얘기한 한우 삼합하고 저희들이 낙지, 그 다음에 바지락 회무침, 그 다음에 이제 전어구이. 그래서 저희 장에 오시면 산들 강에서 나는 바다에서 나는 이런 향토 음식들을 아주 맛보고 가실 수 있습니다. 자랑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예. 그, 이제, 뭐,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3년 전에, 이제 지방선거 때 무소속으로 군수에 당선이 되셨어요. 근데 지난 9월이었죠. 이제, 민주당에 복당을 하셨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뭐였을까요? 제가 복당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차피 국민들의 절대 다수를 통해서 특히 호남 주민들의 절대적인 어떤 과거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을 해서 뭐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 이념을 뭐 충실하게 따라서 문재인 정부 성공하기를 그런 바라는 그런 그래서 그 조금이나 미랄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인적 인프라가 민주당 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집권여당. 그래서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발전과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저 민주당이 복당하게 됐습니다. 뭐, 지난 3년간은 좀 외적인 환경이 있으셔서 복당을 못 하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선거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한 2년 6개월 동안 계속 재판을 받고 있었고, 뭐 거기에 또 집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정당을 돌아볼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선거가 한 8개월 정도 남았는데 내년에도 다시 도전하시는 거죠? 네, 다시 도전하고요. 이제 저희들이 4년 동안 제가 이제 군정을 이끌게 돼 있는데 뭐 저는 지난 3년 동안은 이제 과거에 전임자들이 잘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형태를 더욱더 개성 발전시키려고 노력했고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리깊고 신중한 정책 결정하고 그런 집행을 통해서
잘못된 정책 결정이 장 발전의 어떤 장애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실을 좀 기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정말 장군 역사에 새롭게 이 기해온 것들을 잘 활용해서 장의 어떤 변화와 발전을 가지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장을 물려주려면 국민들이 잘 평가해서 좀 판단해 주시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뭐 지역민들께 끝인사 좀 해주시죠. 아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군민 여러분, 정말 과거의 장의 모습을 떠올리면 소외와 낙후의 상징처럼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희망과 어떤 비전을 가져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장은 장이 갖고 있는 장점은 최대화시키고 단점은 최소화시켜서 정말 장만이 간직하고 있는 건강과 치유의 어떤 1번지 그리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명품 장을 건설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또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정말 자랑스럽고 풍요로운 장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장군 모두가 손잡고 지혜를 모아 가시기 갑시다. 어떤 오랫동안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장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김성 장흥 군수와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의 품 같은 장흥이라는 군정 목표처럼 건강과 휴식의 도시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쟁의 파워 인터뷰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솔직하고 시원한 인터뷰 장수정의 톡톡 장수정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1월의 첫 주입니다. 저는 지금 광주시청 야외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 행복한 광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윤장현 시장을 만나봅니다. 지금 만나러 가시죠.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세요. 네, 먼저 KBC 열린 공간 톡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가을 국가행계 극한 이곳에 광주시청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가을 함께해 주십시오. 시장님, 여기가 어떤 공간인가요? 시민을 위한 공간이죠. 사실은 이쪽에 전에 분수대가 있었었는데 아이들도 네. 좀 위험하고 그래서 잔디로 깔고요. 또 저쪽 보시다시피 숲이 있고 저 뒤에는 또 문화 공간이 있죠. 그래서 뭐 아름다운 가게 장터들도 하고 아이들은 여기에서 자전거도 타면서 놀이기구 놀고 여름에는 캠핑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캠핑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텐트까지 다 설치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 행사,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 조금 시끄럽죠? 그래서 좀 빨리 공공을 좀 이전해야 됩니다. 저희가. 네. 그렇군요. 아, 사실 시장님을 딱 만나 뵈니까 왜 사람들이 시민 시장님이라고 하는지 알겠지만 네. 왜 사람들이 시민들께서 시민 시장님이라고 하는지 느끼시나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제가 이제 주말에는 제가 운전을 해요. 네. 네. 제가 운전을 하고 시장도 가고 가벼운 산책길도 가는데 사실 아무 수행 없이 공직자는 수행 없이 시장 갈 때는 제가 이제 우리 애들 엄마 수행하거든요. 네. 그거 가니까 아마 시민들께서 격의 없이 뭐 붙인 게도 입에 넣어주시고 그냥 안아주시고 하면서 그래서 아마 그런 격이 없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딱 만나뵈니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데 네. 아유, 저 비행기 소리가 계속 나서 이제 안으로 이동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들어가시죠. 고맙습니다. 네, 가시죠. 네. 네, 저희가 지금 시청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그러셨죠? 네. 네, 이런 공간이 있는지 정말 몰랐는데 여기가 어떤 공간인가요? 네, 이 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인데요. 네. 좀 관공서 같지 않죠? 네, 너무 편안하고 여기 있으면 막 아이디어도 샘솟을 것 같고 그렇습니까? 공부도 하고 싶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각 실국마다 칸막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와서는 모든 걸 소통하고 협업하고 내부적으로 협업하고 또 외부의 시민단체나 전문가들과 함께 모아서 협치하는 곳. 그래서 광주의 광주몽, 광주의 꿈을 꾸는 곳입니다. 오, 근데 이 공간이 여기 하나뿐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몇 군데 있고요. 또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간이 1층에 제 시민 숲이라고 해서 여러 프로그램 또 뭐 전람회 할 수 있고 거기에도 몇몇 공간들을 만들어서 아줌마들 수다방도 만들고요. 어린이들 장난감 이렇게 빌려가는 곳, 로컬 푸드장, 그리고 이제 밖으로는 캠핑도 할 수 있는 큰 잔디밭. 시청이 지금 활짝 시민께 열려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얼마 전에 택시 운전사 덕분에 네. 5.18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고 힌츠페터 기자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시장님하고 좀 인연이 있다고요? 네, 큰 인연이 있어요. 사실 광주 시민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인연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죠. 네. 그래서 힌츠페터 분은 96년도에 제가 시민단체 일을 할 적에 네. 당시 80년 광주를 취재해왔던 외신 기자들 전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16분이 찾아졌어요. 네. 그래서 유명한 그 윤사원 마지막 인터뷰했던 발티모스 이제 브래들리 마틴, AP통신의 테리 앤더슨 그리고 이분이 이제 유령인 힌츠페터 씨가 오셨어요. 그 전에 개인적인 인연은 있죠. 이분이 당시 그 기록을 ADB 독일의 공영방송에 네. 직접 찍은 그 기록을 80년대 제가 정의평화위원회에 일을 했었는데 그 기록을 전부 만들어서 그걸 대학에, 교회에, 성당에 이렇게 알려서 힌츠페터시 때문에 한국인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실시간 들고 상황을 알 수 있게 됐었죠. 그때 오셔서 김사복 씨라고 운전사가 있는데 네. 네, 이 사람 좀 찾을 수 있겠냐 하는데 그때 행정나무는 찾을 수 없었어요. 근데 그대로도 도착해 오셨는데 망월동에 오셨을 때 닥터 윤 나 여기 묻히고 싶다. 그래서 아니 그건 당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되진 않겠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신체의 일부라도 정말 광주에 묻히고 싶다. 그래서 지금 망월동 구미호역에 네. 유리겐 힌츠페터의 그 흉상과 동판 흉상과 함께 미망인이 오셔서 그런 참 기억의 장소를 함께 하고 있죠. 광주에서도 사진전이 열렸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도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네. 그게 끝나면 서울시청으로 또 가게 됐어요. 네. 그런데 서울에서 반응은 솔직히 예전과는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직접 혹시 가보셨어요? 제가 그날 이제 첫 개막한 날 갔어요. 네. 갔더니 이제 안철수 대표, 이정미 대표 그리고 원식 원내대표 이렇게 함께 나와서 거기서 거의 다 이렇게 반드시 특별법 개정을 하겠다 하는 큰 기폭제가 됐습니다. 네, 또 새 정부 들어서 전남도청 보건 문제가 이제 또 대두가 됐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18 37주년 행사에 전국에 많은 광주 시민은 물론 전 국민의 감동을 받은 대통령의 기념사가 있었지 않았어요? 네. 대통령께서 광주시와 정부가 협조해서 원상 복원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도종환 문체부 장관하고 몇 차례 또 자리를 가졌었고 또 장관께서 직접 오셔서 복원 대책위 시도민 대책위에 시민사측뿐만 아니라 저도 공동위원장 상임위원장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장이 직접 들어가서 그 일을 함께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요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함께 하겠다 해서 저희 시청 안에 보청 원형 복원 지원단 팀이 꾸려져서 문화체육 관광부하고 대책위하고 함께 TF팀을 꾸려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도청 보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문화전당과 관련해서 활성화가 조금 덜 되지 않나 이런 시각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아시아 문화전당은 취소졌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활성화돼야 되는데
장작불을 넣었다가 그냥 불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좀 식었죠. 그래서 새로운 문화전당에 대한 계획들, 그 예산들을 좀 지원해서 보건사업은 보건사업대로 가고 네. 나머지 이 4개 원에 대해서는 계속 활성화시키는 일들을 정부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또 지난달에 태국 방콕에서 열린 유엔 네. 인권사무소 회의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추석 연휴 10일간 잘들 쉬셨는데 저는 또 태국 가고 독일 스튜트가르트 가고 아주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태국에서 열렸지만은 유엔 인권 최고 대표자 회의인데요. 네. 여기 주된 일들은 유엔 인권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의 제일 핵심은 공공 영역에서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할 것이냐 일들이 있어서 제가 과거 좀 전과가 있거든요. 네. 시장직에 들어오기 전에 아시아 인권위원회 이사 일들 정말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일당 컨설팅 하러 갔었고요. 네. 컨설팅 하러 간 그 기회에 광주 그 바로 주제에 맞죠. 시민들이 어떻게 많이 참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광주는 80년 5월에 우리가 분수대에서 했던 민족민주 성회가 있었잖아요. 시민총회. 네. 그 일들을 저희들이 지난 5월에도 시민총회, 정책마켓, 그리고 청년들을 비롯한 모든 예산들에 있어서 시민 참여 예산제, 또 인권 이런 영향평가 이런 많은 것들을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광주에 이렇게 더구나 우리 이제 이번 자랑스러운 에버트상을 받은 촛불 주권 시민 혁명 이게 직접 참여 민주의 형태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소개하고 그분들은 야 정말 꿈나라 같은 이야기다 언제 우리는 저렇게 될까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네, 또 광주시가 인권 영향 평가제를 처음으로 네.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5.18 정시는 우리 민주화 운동이었지만 이걸 보편적으로 해석하면 결국은 만인이 평등한 인권 그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광주 인권 헌장이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인권 지표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일이 생길 때는 인권 엄부수면이 바로 투입돼서 상황을 이렇게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하는데 그 전에 그 인권 엄부수면이 출동한 건 사후 일이고 네.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례 재정의 일이나 또 행정의 여러 가지 실책들을 할 때 사전에 점검을 해보자. 그래서 사후 약방문보다는 사전에 그렇죠.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광역에서는 처음 시작한 인권 영향 지표 사업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그렇죠. 네, 소중한 일이죠. 네, 또 지난해 촛불 집회 이후에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습니다만 네.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특히 대통령께서 또 약속도 하셨고 하신데 감회가 더 새로우실 것 같아요.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뭐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죠. 저번 촛불 주권 시민혁명이 이렇게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제3기 민주정부를 수립해서 네. 다양한 이제 나라다운 나라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기운들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광주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같이 광주형 직접 민주주의들을 이렇게 심화 확대시키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있을 또 있어서는 안 될 상황들도 하는 거고 또 앞으로 좀 다그치고 가야 될 개헌 문제에 이르기까지 직접 시민들의 일에 참여했던 분들의 역사에 대한 인식 그리고 미래 세대들이라는 책임감 있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1주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 전기부진 헬기 사격 관련해가지고 이제 본격화가 됐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정치권의 이런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사실은 전일 빌딩이 저희 광주 도시공사 소유로서 새롭게 재단장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네. 그 현장을 갔다 그걸 참게 우리가 발견했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도 그렇지만은 광주에서 태어나고 광주에서 살면서
어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 네. 상사의 몫이 있는 건데 그걸 보는 순간 아 하늘이 공주의 손을 잡아주셨구나. 이제 37년 만에 역 숨길 수 없는 진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이 진실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생각을 했었고요. 결국은 이제 그 이후에 펼쳐진 대선 네. 기간 동안에 모든 대선 후보들을 그리 모시고 가서 이 현장을 보십시오. 이것은 헐리우드 영화 시가전에 나오는 헬기 기관총 사격이 아닙니다. 37년 전에 이 땅 광주에서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무장 헬기가 사격했던 이 진실도 밝히지 않고 이게 대한민국이겠습니까? 이게 나라다운 나라겠습니까? 역설을 했죠. 근데 많은 후보들께서 정말 그렇다. 이건 진실을 밝혀야 되겠구나. 그래서 대선 공약으로 하겠다. 해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많은 후보들이 거기에 동의해 주셔서 이게 이제 단초를 푸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매장 지금 사건에 이르기까지 많은 진실이 하나하나씩 벗겨지고 또 대통령 특별 조사 지시까지 이어지면서 5.18은 새로운 이제 한에서 진실을 밝히고 광주의 새로운 희망으로 가는 역사를 전환계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국가적으로도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조사도 들어갔는데요. 네. 그럼 광주시에서는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광주시에는 5.18 기념문화재단이 있죠. 네. 5.13 단체가 있죠. 이런 5.1 단체들과 함께 이 일들을 잘 갈 수 있도록 행정적 또 재정적 뒷받침을 해서 저 부시상중으로 총괄 지원단을 만들고 네. 진실규명지원단 그리고 특별법 개정을 위한 지원 그리고 헌법 전문 개정에 대한 지원 또 최근에 이제 안매장 네. 일들이 새롭게 발굴하게 되는 일들 이런 일까지를 행재정적 모든 지원하는 그리고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 정치권과 협력해서 이런 일들이 이번 마지막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진실 규명에 정말 적기로 보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또 5.18 역사적 진실과 관련해서 진만원 씨가 이렇게 폄훼하고 왜곡하는 사건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직접 나서서 고소를 하시게 됐는데 그 원인과 그리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진만원 씨는 이미 지난 8월 달에 5.18 왜곡과 폄훼에 대해서 법원에서 8,400만 원의 지급을 하라는 명령을 네.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서울역 이쪽에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현직 광주시장인 윤장현 시장이 광주 5.18 이 민중항쟁은 북괴군의 소행에 의해서 일어났다. 저를 지적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다른 단체가 아니고 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물론 개인적인 차원이지만 우리 광주 150만 시민 그리고 5.18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과 그 뜻이 함께 담겨 있죠. 그렇죠. 제가 고소인이 돼서 직접 고소를 한 상태고 지난 10월 25일에 고소인 자격으로 저희 법률 팀이 가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대응하고 있는 중이네요. 네. 그리고 또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배포 금지가 내려졌는데 지금 그 부분만 빼고 다시 책을 출간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파렴치하고 모렴치하죠. 그러니 그런 의식 상태이고 그런 역사 인식의 상태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5월의 만행을 저지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법원에 판결이 났죠. 네. 그래서 공공 배포 금지가 이루어졌고 만약 그렇게 됐을 때는 권당 아마 쉽게 벌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 참 그 잔꾀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저질러서 저희들 그 이후에 나온 3권에 대해서 지금 법률적인 검토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시 대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검토를 하는 거죠. 네, 네.
네, 또 광주시의 5.18 국정과제 총괄 추진단이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어떤 점에 좀 주력할 예정이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청 원인 부근 문제 그리고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조사권, 기소권을 갖는 보다 더 사회적인 개념의 인들을 통해서 진실 규명에 다가설 거고요. 헬기 사격의 진실 그리고 또 공군에서는 한쪽 날개에 500파운드씩 양쪽에 1000파운드씩을 이렇게 적재하고 마음 준비 단단히 하고 있어라 광주를 폭격할 생각이었거든. 마치 월남에서 그 미군들이 못되게 이렇게 매콩 소탕하듯이 그런 진실의 문제 또 이번에 이제 발굴이 이루어지면은 알겠지만 핵물자의 문제 많은 일까지 실체적 진실 규명 누가 과연 발포 명령을 내린 당사자인가 하는 문제 이르기까지 진실 규명 문제 헌법 전문 개제 문제 정치권과 협조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기존의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또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지만 이걸 총괄해서 점검하고 추진 지원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5.18 진상조사는 분명히 해야 될 일인데 네. 광주에는 다른 것들도 많은데 5.18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일부의 시각도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일부의 지금 저희는 매몰이 아니라 이건 바르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일들은 가는 거고요. 단지 올해 한국의 저희들이 두 가지를 광주에 하나면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올해 맺힌 한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 사회의 참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 사회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광주가 소외받고 차별받고 해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두 가지 일인데요. 사실 이 두 번째 일들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광주는 어느 도시보다도 앞서서 친환경 전기 자동차 그리고 엊그제 저희들이 이제 착공한 전기연건 광주 분원은 인증을 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 45만 평이 대촌 도시첨단 에너지 산단이 돼서 거기에 76개의 기업이 함께 들어오게 될 거고요. 빚거진 산단에는 3,03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기 자동차 및 부품 클러스터 사업이 시작되고 정말 광주형 일자를 통해서 저희들은 반드시 완성차 공장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일 때문에 5.18에 매몰되지 않으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은 피할 수 없고 반드시 해야 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후손의 미래들을 위한 그리고 5월의 영령들을 위한 저희들의 지상 명령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광주의 미래 먹거리, 우리들의 일자리, 또 청년을 살피고 또 5.18 정신의 가장 중요한 소외된 자와 약자를 살피는 일들은 소홀함없이 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임기가 8개월 정도 남았죠? 네, 벌써 1년이네요. 네, 네. 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4년인데 첫 1년은 행정력의 많은 부분들이 이 처음 크게 맞는 국제대회였던 그리고 성공시켰던 하계유니버스 대회에 많이 좀 전력이 쏟아졌었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주라는 도시는 단순한 도의명사가 아닙니다. 세계 하나밖에 없는 보통명사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가치를 정말 제대로 평가하고 개선 발전하는 그런 가치 그래서 5.18정신을 현장화하고 내면하고 또 세계 속에서는 보편하고 세계화하는 일들은 이제 가야 될 길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세계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네. 그래서 여기에 친환경 전기자동차와 에너지 신산업, 문화용과 콘텐츠 이걸 통해서 미래 먹거리, 일자리 만드는 일. 아직도 8개월이지만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저희들과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드시 미래 먹거리, 일자리 만드는데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하신 일 꼭 이루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0여 년이 넘도록 지역민의 상처로 남은 80년 5월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돼서 미래에는 희망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정의 톡톡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